09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J네트웍스입니다. AJ네트웍스의 테마는 중고차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AJ네트웍스, 은, 는 2000년 2월 10일 주식회사 이렌텍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년 10월 동일 하이테크 렌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아주렌탈 주식회사로 변경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렌탈 부문, 창고 및 유통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렌탈 부문은 팔레트, 이트기기, 건설 장비 등의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창고 및 유통 부문은 냉장 냉동 창고 임대업, 유류 도소매업, 전산기기 유통, F&B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3년 12월 지배회사인 구 아주 LNF 홀딩스, 주를 합병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대시 AJ 토탈, 주, AJ 에너지, 주, 등 다수의 자회사 보유한 가운데 중고 이트기기 전문 쇼핑몰 인수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사업 진출. 대시 팔레트 및 IT 기기 부문과 고소장비 등 BEP 렌털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AJ 렌터스를 설립, BEC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재무 대시 공사 수요 회복으로 팔레트, 고소장비 등 건설 장비 렌털 사업 부문의 수요 증가, 창고 및 유통 부문, 자동차 정비 등 기타 부문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연가율 상승에도 급여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 평가 손실 감소, 중단 영업이익 증가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렌털 부문의 매출 성장과 주요 자회사 합병,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분할 등 사업 구조 개편 및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개선도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AJ네트웍스의 시가총액은 3,7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J네트웍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3위입니다. AJ네트웍스의 상장 주식수는 4,682만 2,295주입니다. AJ네트웍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J네트웍스의 퍼은 4.8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0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6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84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6번지억 원, 211억 원, 4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1번지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 767억 원입니다. AJ네트웍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3번지 80%이고 유보율은 744.3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J네트웍스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10원보다 2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AJ네트웍스의 종가는 7,990원이며 주가가 AJ네트웍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J네트웍스의 종가는 7,990원이며 주가가 AJ네트웍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AJ네트웍스는 거래량 19만 6천 배가 흔일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4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4,43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5,74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5,725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947주, 한국증권에서 1만 4,82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2,391주, DB금융투자에서 45,007주, 키움증권에서 16,716주, 다올투자증권에서 16,06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3,33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3,73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관련주 AJ네트워크